작업자들이 일단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편해졌고요. 그리고 배달 시간도 많이 짧아졌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루 2배달을 하다 보니까 배송 물량을 기존 물량보다 한 1.5배 정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가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. 근무 시간도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을 많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전에는 100명의 SM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불작을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힐소도 도입부는 아침에 3분의 1 정도 SM이 출근해서 이렇게 불작업 이루어지고 기존에는 하차 작업 끝나고 다 끝나야만이 배송 출발 나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 저기 방식이 배송 답변 방식이 2인 1조, 3인 1조 이렇게 해서 2인 1조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출근, 9시 반 출근 그 다음 3인 1조 같은 경우는 7시, 9시, 10시 반 출근 이다 보니까 SM들이 아침에 대화 시간이 있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젊은 SM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이제 애들 유치원 보내주고 본인 이제 운동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출근하다 보니까 아무도 장시간 이렇게 불장화를 쏟았던 그 부분을 배송 쪽에 쏟아붓다 보니까 이제 SM들이 이제 저기 수익도 증대했고 전에는 뭐 물량이 늘어나면 SM들도 충원했어요. 근데 지금 같은 충원 없이 그거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10시까지 하던 문제를 지금은 한 7시, 8시면 끝나는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.